캐나다 한인사회의 최대 경제단체인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산하 협동조합이 지난 2일 금요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엔 마영대 조합운영이사장과 권혁병 실업회장, 전 조합운영이사장들과 협회 이사장들,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마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배들이 세운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조합이 30년째를 맞았다며 조합원들의 끊임없는 애용과 관심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0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새로운 구조조정과 새로운 또 살피기 작전을 더 해서 2014년도 올포스 지점이 2014년 10월에 리스가 끝날 때쯤이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분명히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혁병 회장은 축사에서 조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조합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애정을 쏟아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인주 조합 전문은 신경영 전략 보고에서 조합 매장을 오포스 본점으로 통합해 단일 유통망을 구축하고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지난 1983년 출범해 1년 뒤 현재 오포스 매장으로 확장 이전했으며 이후 모바일점과 중부 지점을 개장해 3개 매장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2000년대 초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를 넘기며 성장을 거듭해오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도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지난 회기엔 6,4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모바일점을 위탁 운영에 맡기고 중부 지점도 처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 이사장과 권 회장 등 참석자들은 3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만찬을 나누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RTV 뉴스 임연선입니다.